처음 나온 게살을 이제 넣어서 게살 오믈렛을 했거든요. 이제 그 금어기가 끝나고 첫 저기 잡은 그 꽃게예요. 핵꽃게 살을 발라갖고 그 게살을 가지고 오믈렛을 해보려 그래요. 조금 식힌 다음에 이제 살만 발리겠어요. 요 이제 찐 살을 발려놨어요. 게살 없을 찌개는 게맛살 갖고 가늘게 찢어 갖고 써도 맛있어요. 계란 중간 크기 3개. 많이 한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. 이게 많으면 오히려 모양 잡기가 어렵고 망가져요. 계란 하나당 소금은 한 꼬집 정도. 이 색깔이 예뻐요. 노란색이. 맛술을 한 스푼 정도 못 되게 한 반술 정도 이 오믈렛 할 적에는 반드시 한번 걸러야 돼. 뭐 껍데기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아니라 알끈을 제거해야 되고 여기 고아야 돼. 요걸 살짝 넣을게요. 생크림 한 스푼 정도. 뭐든지 많이 넣지 마세요. 버터 한 스푼 정도. 버터 아니고 기름 넣어도 돼요. 버터를 넣으니까 조금 더 맛있어. 나무젓가락이나 아니면 뭐 그냥 요 주걱으로 그냥 이렇게 해도 돼. 뒤집개로. 안으로 모아주듯이. 불좀더 줄여야겠는데 많이 넣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오히려 게맛살은 빨간데 얘는 살이 그냥 살색이 좀안 이쁘네. 괜찮아. 예쁘게 못 올라갔는데. 쫙 펼쳐져야 되는데, 그지? 아, 게살 보이게. 이제서 펼쳐지네. 비벼 먹게. 자, 이렇게 해서
아주 그냥 촥 갈라지는 것까지는 안 됐어요. 안 됐는데도 그냥 촉촉하게 이제 막 이제 처음 나온 게살을 이제 넣어서 게살 오믈렛을 했거든요. 밥은 요속 안에 새우 볶음밥이 있는데 요 이제 소스하고 같이 버무려서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되죠.